와, 너무 귀엽다. 아시죠, 여러분? 바로 부산 입술 대고동.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당근을 과연 먹을 수 있어, 애들이? 핥아먹는 거야, 뭐야? 하여간 부산 입술 대고동입니다. 자, 동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춘가래 김용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화. 만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부산 입술 대고동이라고 들었는데, 에. 저는 요 나와 있는 걸 처음 보네요. 아, 이 곧, 그래요? 이제 고동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밥 먹으러 머리 빼꼼 내미는 건 처음 봤네요. 아주 다정하게 여러 명이 나와서 지금. 네. 아, 얘들 참 서로 그냥 또 내외도 안 해요, 그냥. 아, 아주 바로 그렇습니까? 친하게 지내요. 요게 뭐 올해 좀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뭐 사람들이 뭐 화분을 옮기는데 막 흙에서 막이 부산 입술 대고동이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거 귀한 건데, 사실 아, 이게. 원래 귀한 겁니까? 예, 네, 귀한 거죠. 이게 딱, 이게 육상고동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대부분 다 귀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은 얘들이 아니죠. 아, 이 녀석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예. 자, 이 녀석들 크기를 한번 딱 보시고, 다음에 놈을 보면 아마 깜놀이란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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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뭐야, 뒤에? 뒤에 이거 뭐야, 이거? 배경에 이거 뭐야, 이거? 뱀인가? 이거 뭐야, 이거 혹시? 뭐? 무슨 뭐 벽이 하나 있어, 완전히?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뭐가, 딱 봐도 뭐가 끈적끈적한 지금 빛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끈적끈적한 느낌. 자, 만지면은 이렇게 점액이 돼 영호님, 이거 있어요. 네. 뭡니까, 이거? 그리고 산민달팽이입니다. 산밀달팽이. 네. 아, 바로 산밀, 야, 크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번외 질문이에요, 번외 질문. 네네. 혹시 이거 육식용 됩니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 이제 막 달팽이 식용으로 쓰는 게 크긴 하지만, 걔들은 뭔가 좀 약간 하얗고 그렇지 않나요? 얘는 너무 색깔도 까맣고 맛이 없게 생겼어요. 질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네. 이거를 먹방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내가 아직. 아, 진짜 못 아직 봤죠? 못 봤어요. 네. 할만한데, 사실. 이게 독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 독이 있을까? 그렇습니까? 아, 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점액이 있으니까 약간 두꺼비처럼 막 독이 있지도 않을까요? 하여간 이걸 먹방하는 그 어떤 생물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네, 저도 본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까보겠습니다. 아, 영시 빠지면 나도 안 해. 이야, 진짜 크기가, 진짜 내가 이제, 진짜 먹방을 다양하게 해봤지만은 요거 싹싹 썰어서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은 최고일 것 같은데 아, 경민이 부를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친구 할것 같은데 네,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눈이 살짝 나왔네요, 여기. 아하 아하 이야 요거 봐라 녀석도 이게 달팽이입니다 별명이 눈이 보이시죠? 와 이게 사실 산지대 가면은 종종 보이잖아요 네, 진짜 이게 가끔 예, 보이죠. 크기가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딱그 생각밖에 안 해요. 먹는 생각밖에 안 야, 하십니까? 이거, 살짝 회를 쳐서 먹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 일단 보면은. 이거를 길러 봤는데, 뭐 네네. 그냥 뭐, 그냥 이거, 달팽이 근데 아닙니까? 이거 네. 주로 뭘 먹어요, 얘가? 얘들요, 그, 버섯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버섯. 네네. 이 버섯을 좀 이제 살짝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진짜 잘 먹더라고요. 느타리 버섯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아, 얘 먹으면 안 되겠네. 아, 그렇습니까? 이 녀석이 야생에서 네네. 느타리 버섯을 먹었는지, 아, 독버섯을 먹었는지 예. 모르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광대 버섯 같은 거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절대 안 되네, 이거, 진짜.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 방법이 있긴 있죠, 뭐. 어떻게 먹나? 썰어가지고 영어식에 먼저 먹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또 먹고. 비밀을 한번 해야 되겠군요. 아, 그건 농담이고요. 야, 진짜 근데 이거 보면은 몸이 움직여요. 쫌쫌쫌쫌쫌쫌쫌쫌쫌쫌 하면서 그래서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게 야, 정말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정이 가는 그런 비주얼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 우리가 아는 무슨 뭐 동양 달팽이 뭐 요런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달팽이라고 해도 되나요? 육상에 있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이거보다 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산민 달팽이를 보고 계십니다. 산에 가시면 가끔 보이죠? 인석들의 주식은 버섯류라고 합니다. 키우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 보니까는 기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좀 길렀었어요. 아시는데 게을러가지고 버섯을 공급 못해가지고 다시 산에 놔뒀는데 네네. 수명도 이게 꽤 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크기를 보니까 몇 년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다음에 보면은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또. 자, 오늘도 영상은 이 앞에 있는 여기 아닙니다. 한번 바짝 붙여볼까요?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같은 우리나라의 달팽이인데 이렇습니다. 이거 뭐야? 몇 배 차이라고 해야 돼? 100배 차이 난다. 100배. 와. 자, 여러분들 산에 가서 이 산민달팽이 만나면 한번 채집해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던 버섯을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